인간이 쓰는 에너지는 변화해 왔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쓰는 에너지가 변화되었다고요? 에너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변화해 왔다는 거죠. 옛날에는 오로지 자기 몸으로만. 아, 그런 뭐 그다음에 에너지들. 이제 뭐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불이 생겨나면서 불로 뭔가를 에너지를 쓸 수가 그쵸? 있게 되고 풍력 또 수력 뭐 이렇게 무슨 석탄이라던가 아니면 석유라던가 전기라던가 뭐 이런 게 이제 점점 변화되고 있지 않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는 전기차도 나오고 수소차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에너지 사용이 좀 변화되고 있지 않나. 뭐 에너지원이 네, 에너지원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뭐 신소재들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점점 더 뭔가 가볍고 즐기고 좋고 싸고 이런 것들이 그렇죠.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죠. 이제 환경 문제도 조금 이제 인지를 많이 해서 그런 걸 이제 조금 덜 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덕분에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진일보된 좋은 그렇죠. 물건들을 쓰게 되는 게 아닌가. 점점 편해지는 거죠. 그렇죠. 더 튼튼하고 더 가볍고 그렇죠, 그렇죠. 더 게을러질 더 저렴하고 더 게을러질 수 있고 그게 최고예요. 원래 기술은 게을러지기 위해 그럼. 발전하는 거니까. 네. 게으른 사람들이 기술을 다 네, 발전하는 거죠. 맞아요. 게으른 사람들 더더욱 게으르게 있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지런하게 그렇죠. 자기 게으름을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보면 기타에서도 그런 뭔가 소재 변화들이 진짜 많이 일어났었고 그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어떻게 하면은 기타를 어떤 물건으로서 조금 더 편하게 싸게 그렇죠, 좋게 그렇죠. 만들 것인가 라는 소리에 대한 고민 하나와 그리고 재질과 이런 그냥 그렇죠. 하나의 물건으로서의 고민이 늘 같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가장 그 고민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또 브랜드 우리한테 익숙한 오베이션 기타가 그렇죠, 그 만든 양반이 또 그 헬리콥터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독특한 또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고 댄 일렉트로라든가 네, 뭐 일렉 기타 중에서는 또 그런 게 그 이렇게 꺾인 거 파커 이런 특이한 재질의 기타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고 심지어 뭐 트로사트지.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기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있는 재료 갖고 다 만들어 본 거야.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망한 것들은 없어지고 목재도 이제 뭐 이게 뭐 지판에는 어울리지만 바디에는 안 어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심지어 바디 없애버린 것도 있잖아요. 네, 바디를 없애버려. 사일런트. 바디도 그렇죠. 없애버리고 이거 넥을 없애버리고 넥 여기 뼈나고만 이렇게 남긴 여기만. 것도 있고 헤드도 날려버리고. 맞아요. 네. 정말 많은 시도들을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그거에 일환인 새로운 그렇죠. 기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레인송이라는 기타예요. 레인송. 저희가 지난 시간에 깡이 있는 기타다 했는데 레인송. 비의 노래. 비의 노래는 요새 깡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레인송을 만나는 오늘 1일 3깡을 할 생각입니다. 깡 한번 해줘야죠. 깡이요? 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그만해. 1일 7강도 했었어요. 제가 1일 7강.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인송은 그 카본 파이버 중에서도 이제 흑연 그라파이트로 만들어진 기타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기타는 사실 꽤 오래됐더라고요. 82년도에 네. 나온 모델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저는 처음 봐요. 저도 처음 봐요. 저는 처음 봐요. 여기 이제 그 이걸 만든 이 기타를 만든 데커 존 데커 존 데커라는 양반이 물리학자입니다. 심지어 박사예요. 박사 플라즈마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 왜들 그럴까요? 음악의 화성학은 피타고라스가 정의를 하고 사실 피타고라스는 음악가이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참 이런 특수 소재는 아무래도 어떤 이런 물리학적인 지식이 좀 기반이 돼야지 이렇게 되어줘야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 레인송의 기타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레인송을 그 만들었을 때 이제 하와이에서 하와이에 있다 보니까 하와이의 이 온도와 습도가 기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그 결혼식 하는 날에 갑자기 소나기가 빡 내렸는데 기타를 들고 있는 그때 그 상태에서 이거 기타를 그만 쳐야 되나 아니면 이거 비를 맞으면서도 기타를 쳐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에서 자기는 완벽한 방수 기타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 꼴을 보면서 생각을 했대요. 웨딩데이에 기타 치는 사람 위로 소나기가 내리는 걸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완벽한 방수 기타가 필요해.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그런
환경적인 특수성 때문에 생긴 아이디어인 거겠죠. 비를 피하는 게 귀찮았구나. 그치. 아니 위에다 천막을 칠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왜 기타를 비를 맞아도 되는 그러니까, 기타를 만들 생각을 하냐고. 비 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말 올 그라파이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라파이트는 이제 탄소계의 그 광물 중에 자연계 광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만들어낼 수도 있는 네, 그 소재죠. 흑연. 근데 엄청 화려하다. 그렇죠. 이 탄소 섬유를 이렇게 엄청 꽈가지고 네, 네 꽈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정가 433만 4천원, 25% 할인 적용된 가격 325만원. 비싸네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1.92kg. 크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볍죠. 소재가 소재다 보니까. 두께는 125mm.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엄청 큰데. 이게 목재로 저 사이즈였으면 한 2.5 나갔다고. 이게. 그러니까 2.5 나갔죠. 근데 네. 2kg가 안 나가니까. 125mm요. 두께. 굉장히 두껍습니다. 구프레 뒤뜰레 76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쉐입. 네, 요게 상판, 측구판 전부 다 그라파이트, 넥도 그라파이트, 피니쉬는 UV 프로텍티브, 하이글로스 클리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돼 있어서 이거 그냥 정말 이 뭐 요런데에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수분에 취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는 진짜 그냥 그라파이트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욕조에다 물쳐놓고 그냥 때려 넣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얘는 상관이 있다. 앰프 장치는 박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앰프 장치만 여기 위에다 테이핑 잘해 놓으시면은 그렇죠. 하와이에서 비 맞으면서 기타 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아하.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머신은 고또 터스크 너트에 44.5mm 너트 너비 가지고 고또야? 있고요. 네, 고또네요. 근데 지판 컴포짓이라고 돼 있네요. 그냥 합성 수지. 그러니까 정말 목재가 아예 없는 거죠. 네, 비 맞아도 되는 기타. 이것도 네. 이것도 그러면 저건가? 그렇겠죠. 거기도 뭐 지금 여기에 딱히 나와 있는 건 없는데 너트와 세들이 아마 그냥 너트 세들은 저거고 터스크고 저기 밑에 그 브릿지도 아마 목재가 아니겠죠? 목재 아닌 것 같아요. 옆에 거기만 목재들. 예, 네. 단면이 보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은데 스펙표에 뭐 저기도 전혀 목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RBX 스테이지 프로 엘러먼트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바디 브레이싱이 없어요. 그냥 카브 그냥 그라파이트입니다. 그라파이트 찍어낸 거지. 네, 뭐 없어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우와, 좋잖아. 좋은 기타 소리 나는데. 아, 이거 물 풀고 싶다. 물 맞으면서. 아, 이 소리가 엄청 좋은데. 아니, 되게 좋은 목재 소리 나요. 샤그락샤그락 하는 느낌이 잘 살아있어. 아니 근데 존댓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순히 그냥 방수가 되는 비 맞아도 되는 기타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고 기타가 방수가 되면은 그런 값까지 사람들이 소리가 안 좋으면 사겠냐. 그래서 자기는 소리를 좋은 기타를 만들고 싶었대요. 그리고 자기가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계측하고 분석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운드를 이제 스펙트럼 분석을 해본 결과 목재랑 차이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리 공학적으로는 진짜로 차이가 없는 좋은 기타 소리, 목재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소리가 좋은 소재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저 진짜 좋은데? 네, 좀 놀랍네요. 기분상 좋은 게 아니고 박사가 계측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검증한 거예요. 오, 소리 좋다. 스트로크를 계속 들어보고 싶은 그런 사운드네. 오, 그런 사운드네요. 네, 네 그럼 이제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나무 아니야 진짜? 오베이션에서는 나는데 오베이션은 되게 독특한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합성 수지인지 그라파이트인지 모를 것 같은데. 아예 스트롬은 완전 대박인데. 네. 뭐 진짜 방수 때문에 산다기보다 그냥 소리가 좋아서. 물론 그거 지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이게 처음 보는 악기여가지고 사실 그 브랜드 처음 보는 브랜드로여서 살짝 걱정했는데 사운드가 엄청 좋네요.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미들로 놔두고 중립에 두고 칠게요.
좋은데? 덩치에서 오는 약간 그 깊음 이게 네, 이 넓이 요 넓이 때문에 이 오는 그게 약간 깊음이 조금 있긴 있어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로우 살짝 빼고 하이 살짝 올리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해도 되게 살짝만 해도 되겠는데? 오 좋다 잘 잡히는데? 네. 어 충분 어 완전 괜찮은데 기타? 뭐야 이거 좋은데? 되게 좋은데? 이거 약간 좀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입니다. 네, 이게 뭐야 이거 325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아니 근데 이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수기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실제로 뭐 물을 뿌리라거나 욕조에다 박으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온도나 습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렇죠. 열대 우림에서부터 극지방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끝이야. 장마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런 극한의 환경에서 뭐 좀 귀찮아 하시는 분, 저 같은 분들 뭐 온수도 관리 이런 거를 지금 극도로 귀찮아하고 그냥 아무 이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 기타를 그 뭐 다음날 뭐 연주가 있거나 어디 가야 될 때 차에다 미리 실어놓지를 못하잖아요. 목재가 상하니까 그냥 열이나 습도 뭐 이런 거에 전혀 그냥 차 트렁크에다가 막 때려박아 놓고 막 하루 종일 막 햇볕 이렇게 쨍쨍한 날에 그냥 차 트렁크에다 놓고 그거를 밖에다 놔도 걱정 안 되는 기타. 이 브랜드가 약간 대변하네요. 레인송 비 올 때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네, 깡이네요. 깡이에요. 깡이 있는 기타. 깡이네. 아무데나 막 방치해도 되는 기타. 좋아요. 일단 사운드 끝까지 다 들어볼게요.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데? 이게 어이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이 325만 원 중에 한 제 생각할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온습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귀찮음 유지 비용 같은 느낌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냐 고가의 기타들은 장을 하나 해가지고 장 안에 넣어놓고 거기서 온도랑 속도랑 맞아요, 관리하게 네.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잖아. 그치. 던져놓으면 되는 거잖아. 아무데나. 아무데나. 밖에 비 올 때 밖에 내놔도 침대 위에다 그냥. 그리고 가끔씩 기타 더러워지면 샤워기로 이렇게 샤워기로 쓱 다 빼가지고 이제 쓱 닦고 하면 되고. 아, 좋네. 그 귀찮은 사람한테는 진짜 최고다 이거. 이게 소리가 안 좋았으면 사실 이런 의미 없어요. 맞아요. 의미가 없잖아. 악기로서 네. 의미가 있어야지 이게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건데 좋아요 소리가. 뭐 소리 진짜 좋잖아. 네 맞아요. 괜찮죠? 좋아요 소리 황당하네 진짜. 저 좋지? 좋아요 놀랍네요. 네 놀랍습니다. 이거 일단 시연을 듣고 와서 먼저 얘기를 해보죠. 네,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요거 소리 막 두드려도 될 것 같아서 네 드리프팅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쿵탕탕탕 얼마나 좋아. 또 두드리는 거에도 그 전혀 부담이 안 느껴지죠. 맞아요. 막 우당탕 쿵탕탕탕 해도 네, 워낙에 강력한 소재이기 때문에. 와. 이게 골프채 만드는 소재예요, 그라파이트. 아, 이걸로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건 좀 그런가? 자, 그렇습니다. 그럼 안 돼. 자, 정말 희한한 기타를 봤네요. 네. 아, 너무 독특합니다. 처음 봤는데도 이미지가 일단 좋아요. 네. 엄청 좋네요. 야, 독특한데도 불구하고. 야, 블랙아이스 대박. 원래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좀 보수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엄청. 이거는 그렇지 않네요. 네. 일단 소리가 설득당했어, 맞지? 네, 설득했어요. 설득당했어. 저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괜찮아요. 네, 좋은 이거, 것 같아요. 진짜 하나 사놓으면 너무 속 편하겠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게 좋은 기타 사놓으면 오히려 막 정말 막 못 친단 말이야, 신나게. 맞아요. 애지중지하느라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막 험하게 자라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 오프로드 차량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느낌이. 맞아. 그런 느낌이네요. 신기합니다. 자, 그럼 명호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원래 이제 소재가 조금 다르거나 독특한 기타를 보게 되면 저희는 항상 생각하는 거는 아, 요거는 사운드가 맞아요. 아, 이거는 통기타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온도, 습도 잡았고 그 다음에 소리까지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구나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타계 오프로드 SUV 이렇게 드릴게요. 어허. 완전 기능성 자동차네요, 진짜. 점수 몇 대면? 99. 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처음 나왔을 때 시작이 와, 이거 뭐야 말했는데 설득당해버렸네. 시작이 99잖아요 이 뒤에 이제 우리 몇 대를 더 할 거란 말이지. 네. 와, 또 기대가 진짜, 됩니다. 진짜 희한하다. 이거 레인송 기타 1년에 한 700대 팔린대요, 전 세계. 오. 그러니까 이거에 설득당한 사람들이 꽤 되는 거야. 이 디자인도 이뻐요. 그렇습니다. 좀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 두꺼운 거. 아, 두꺼운 거. 그렇지. 이렇게까지 두꺼울 필요가 있어? 나 울림이 좋은 걸로 봐서. 여성분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중저음 나오는 걸 보니까 125까지 안 되고 105만 됐어도 맞아요.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까지 두껍게 했나? 약간 이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가 베이스 깎았잖아, 방금. 뒤에 가서.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R 패트웨이 스페셜. 네, APS-E 요 모델이 3276,000원.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비싸다. 빈티지 VDR1000 애니 모델이고 434만 7천원. 다음 시간에 레인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3강까지 할 거예요. 3강. 네,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